안녕하세요. 오늘 민속 현장 속으로 장인의 손끝에 주목하다 네 번째 강의를 맡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학예연구사 김옥천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민속 현장 속으로 바구니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민속박물관에서 바구니 조사를 하면 도대체 뭘 조사를 하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바구니 조사하겠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처음엔 저도 바구니를 조사를 하면 뭘 조사를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바구니란 것은 굉장히 많지만 이 바구니에 대해서 너무 이게 흔하게 사용되었던 거다 보니까 이 바구니에 대해서 저 언제도 이 바구니에 대해서 바구니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소장품이 한 10만 건 정도가 있는데 바구니류가 500개가 넘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저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바구니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리 그러니까 이렇게 한짝 그 위에 뚜껑이 있는 고리라든가 이렇게 석작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바구니류라고 했을 때 500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한번 이렇게 많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우리 박물관에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진행을 하고 이게 또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의미에서 민속박물관에서 바구니라는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의 순서는 총 5가지 장으로 지금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립민속박물관과 현장조사라는 장입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의, 바구니에 대한 조사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유난히 민속박물관에서만 현장조사라는 걸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왜 현장조사라는 게 국립민속박물관에 중요하고 민속박물관에서만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드리고 나서 이제 바구니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문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사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바구니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세 번째 장은 바구니의 종류와 쓰임이라는 장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바구니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바구니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쓰임으로 있는 거를 저희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바구니 만들기라는 장인데요. 이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조사를 나가서 바구니 제작 과정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하나의 바구니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하나의 바구니가 탄생되기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함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장은 제가 좀 거창하게 아주 마무리하는 장인데 제가 이름만 조금 거창하게 한번 지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여러 형태의 바구니를 만드는 분들의 과정과 제작자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서 이 바구니 제작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전승이 되어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제 생각을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는 장이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오늘은 5가지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과 현장조사입니다. 이 현장 조사라는 거는 조사의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 분과에서 이 현장 조사라는 연구 방법론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학문 분과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관찰을 하고 면담을 한 다음에 기록을 해서 조사자가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민속학에서는 현장 조사가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문학이라든가 관습, 생활 양식 등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민중의 문화를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현장 조사가 아니면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는 역사나 고고학 계열의 박물관과는 차별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고학이나 역사 계열의 박물관에서는 발굴을 통해서 얻어진 실물 자료를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고고학이나 역사 계열의 박물관의 연구 활동인데요. 민속을 다루는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적인 생활 문화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현대 생활 문화 등 기록되지 않은 문화를 연구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자료 수집과 병행해서 이제 현장 조사라는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은 전시나 교육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세 가지 사진들은 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찾아온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시는 이 바구니 만드는 제작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사진 촬영을 하는 동시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이렇게 멀뚱멀뚱 서서 쳐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옆에 앉아서 제가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이 제작 과정들을 이렇게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셨는지도 묻기도 하고 또 옆에서 같이 일을 도와드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기도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이게 현장 조사 사진들을 이렇게 조금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구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구니라고 하면은 이제 워낙 이제 흔하게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바구니라는 거에 대해서 바구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구니라는 것은 물건을 담아두거나 담아서 운반하기 위해 집, 풀, 나무 등으로 겨뤄 만든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조금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겨뤄 만든 이 곁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곁다라는 게 조금 생소하다고 하게 느끼실 분들이 계신데요. 이 곁다의 의미로는 대, 갈대, 쌀 따위로 씨와 날이 서로 어긋맥히게 엮어 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곁다라는 이 단어가 바구니의 특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바구니라는 게 바구니의 제작 핵심 공정인 이 겪는 방식은 이게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기본 기능은 어느 지역에나 존재를 합니다. 또한 이 겪는 기능 자체는 이게 우리가 옷감을 만들 때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짜잖아요. 그 방식과 바구니를 만드는 방식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나 존재를 하고 이게 재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형태와 크기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구니를 만든다는 것은 기후나 지리적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이 관습 등을 반영한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바구니 이게 그렇다면 지금 물건을 담아두거나 담아서 운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죠. 함지방이나 바가지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과는 달리 바구 이게 바구니가 바구니는 이게 함지방이나 바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를 파서 함지박 같은 건 나무를 파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야 되고 바가지는 이게 박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바구니는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물들을 이렇게 겪기 쉽게 가공을 해서 그 주변의 문화적 특성을 담아서 겪는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구니라는 것이 행위자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 인간과 문화 이세 주체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구니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 살펴보면서 바구니가 옛날에는 어떻게 사용이 됐었는지 한번 이렇게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구니라는 것은 이게 자연 재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고 이게 우리 옷감을 짜는 기술이 선사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구니도 역시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구니라는 게잘 썼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토기는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무기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게 바구니는 이게 식물인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유기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썼기 때문에 토기와는 달리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또한 바구니가 이제 워낙 또 우리 일부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거다 보니까 저만 해도 이번 바구니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바구니에 대해서 인식을 해보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록에도 별로 남아있지 않고
또 만약에 이게 바구니가 워낙에 흔한 것이다 보니까 이게 뭐 오칠을 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든 거라던가 아니면은 좀더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뭐 패백용품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치품들을 제외하면은 실생활에서 너무 이렇게 흔하게 사용되었고 막 이렇게 아끼면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지면 쉽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는 이게 나 유물이라든가 기록이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도 제가 남아있는 바구니들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구니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출토된 바구니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첫 번째는 창원 다오리 1호분에서 발굴된 대바구니가 있습니다. 다오리 1호분은 철기시대의 무덤인데요. 그중 대바구니는 관 밑에 따로 묻혀 있었는데, 동검이나 철검, 도끼 등 부장품들을 이렇게 부장품들이 담긴 채로 관 밑에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 자료를 제시를 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렇게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금방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이거 강의가 끝난 후든지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을 조금 이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또두 번째는 채화총에서 발굴된 채화칠엽인데요. 채화총은 2000여 년전 낭랑시대의 고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 채화총이라는 이름이 말해, 채화총과 채화칠엽이라는 것이 말해주듯이 뚜껑이 있는 대나무 상자에 오칠을 한 이게 상자 형태의 바구니인데요. 대를 겹으로 짜서 테두리에 이렇게 인물들을 그려 넣은 아주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렇게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바구니로는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지금 태안선과 마도 1호선에서 3호선에서 출수된 대바구니를 이렇게 유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대바구니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구니는 태안 앞바다에서 출수된 마도 1호선에서 이렇게 출수된 바구니이고 두 번째 바구니는 2호선에서 출수된 대바구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태가 이렇게 막 아주 좋은 사진들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특징이라든가 이런 모양들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흔히 이렇게 생각 대바구니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왔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일 것인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 바구니는 고려시대의 바구니라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헌 속에서 바구니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통일신라 시대의 기록인데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양전은 경덕왕이 사비국으로 고쳤고 후에 예전대로 회복되었다. 간은 한 명, 사는 여섯 명이다. 여기서 간과 사는 관직명이고 이렇게 관직 이렇게 사람들이 몇명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지 부서에 배치가 되었는지 하는 것이고 이 양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양전은 통일신라 시대 중앙 관청 중 궁중에서 사용되는 광비나 고리, 죽기 등을 만드는 관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 관청에 이렇게 양전 이 바구니류를 만드는 관청을 두어서 이렇게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구니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관청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화공사 고려도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생활용기 등비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등비는 옛날에 패배를 드릴 때에는 상자와 광주리를 이용했는데 지금 고려의 풍속에서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 광주리는 껍질 벗긴 등나무를 짜서 만든다. 그래서 광주리의 표면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있고 속에는 비단을 붙여서 사용을 한다. 만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등비라는 것을 한자를 살펴보실 수 있듯이 이게 지금 등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뚜껑이 있는 바구니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서경의 고려도경에 등 도려동양의 도경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특산품으로 등장을 할 만큼 이렇게 조금 옛날 과거에는 등나무로 아주 아주 고급스러운 바구니를 만들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시대의 기록입니다.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각 관청들과 각 부에 어떤 관청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조의
어떤 부서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경공장 부분에 그세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세 가지 바구니를 만드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경공장이라는 것은 왕실과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의 제작에 종사하던 전업적인 수공업자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죽장, 죽제품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고, 변비장, 제사에 쓰이는 제기인 병과 비를 만드는 장인, 세 번째로는 상자장, 덮개가 있는 바구니. 상자 하면은 이렇게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그 네모난 모양의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상자장을 만드는 장인이 이렇게 존재를 했고, 외공장에, 지금 제가 여기는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외공장의 기록도 있는데, 외공장의 경우에는 상자장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 12명이 존재했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변비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왕실의 제사에 쓰이는 제기인 병과 비를 만드는 장인이 변비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 소장품들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지금 유물들입니다. 이게 지금 변은 이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변 같은 경우는 물기가 없는 음식을 담아 올리는 제기로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 기체 상단은 대접 형태이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군데군데 대나무 살이 파손이 돼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관리가 소홀했음을, 그러니까 과거에 관리가 소홀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물품이고요. 폐비는 이렇게 폐백을 올리는 비라는 의미에서 폐비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례 때 헌관에게 폐백을 바쳐 올리는데 쓰이는 바구니로 대나무살을 이렇게 종횡으로 엮어서 쟁반형으로 만든 바구니라고 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쟁반형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상자의 뚜껑과도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번 살펴볼 기록은요, 그 최세진의 훈농자회의 기록입니다. 옛날 기록 가운데 바구니에 대한 언급이 흔치는 않은데요. 이게 바구니의 기록이 많이, 바구니라는 단어가 등장을 많이 하는 그 부류의 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자, 이렇게 훈농자회와 같은 한자 학습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외국어 학습서. 과거에는 이렇게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나라 말을 이렇게 배우는 그 역관들의 교본이 있었어요. 그 교본에 바구니라는 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어떤 한자를 바구니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바구니라고 하고, 청나라에서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등을 그렇게 기록을 한 책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책은 최세진이 1527년에 간행한 한자 학습서인 훈농자회입니다. 가장 바구니류에 대한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훈농자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바구니를 나타내는 한자어와 그 의미들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바구니라는 게 지금 우리는 흔히 그냥 지금 이렇게 바구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구니 내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소쿠리도 있을 수 있고 석작도 있을 수 있고 광주류도 있을 수 있고 대나무를 이렇게 채색 그 염색을 해서 이렇게 컬러가 있는 상자를 만든 채상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굉장히 여러 종류의 바구니들이 이렇게 바구니류라는 이 분류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한자 역시 그 바구니를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더 눈여겨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 광주리들을 이렇게 구분을 한 부분인데요. 특히 광주리 광자를 쓰는 것은 광주류 중에서 네모난 것을 말을 하고 또 광주리개라고 훈몽자회에서는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발음으로는 거자입니다. 광주리 거자인데 이 광주리 거 중에서는 둥근 것을 말한다. 그리고 광주리비는 모난 것은 광, 둥근 것은 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록, 그 다음 기록으로는요, 지금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에서 바구니에 대한 기록을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구가 쓴 임원 경제지는 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서유구가 36년간 저술한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혹시나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문경제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리의 백과사전처럼 어떤 바구니,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들면 바구니라는 항목 아래 이런 서유구가 바구니, 이 바구니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기재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과거에는 어떻게 바구니라 어떤 물건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임을 그 시대의 사람의 눈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또 서유구가 본인이 예전에 저술했던 책이라든가 그 저술했던 책을 참고했던 중국의 책들에서 이렇게 출처를 밝히고, 그 책에 만약에 그 책에 만약에 이렇게 뭐 출처가 있고 이렇게 살그 도면이 있다면은 그 도면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경제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구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바구니는 이렇게 람자를 바구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람은 특히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도 대나무로 만든 그릇을 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끈이 없는 것은 광, 끈이 있는 것은 람인데, 이 끈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들고 다니는 바구니들 있잖아요. 손잡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바구니류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 그러니까 임원경제지 내에 바구니류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 있지만, 이 바구니 람자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썼는지를 이 바구니 람자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요즘 서울에서 아침과 낮에 열리는 시장에 어깨를 부딪히고 발걸음을 뒤섞으며 오는 사람들은 모두 타원형의 작은 농 하나를 가지고 있다. 민간에서는 이를 바군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생선이나 고기, 채소나 과일을 사서 모두 이 그릇에 거두어 모은다. 여자는 왼쪽에 끼고 남자는 새끼줄로 끈을 만들어 휴대한다. 한강 이북에는 대나무가 없기 때문에 쌀이떼의 껍질을 벗겨서 이를 짜서 만드니 되게 옛날 다리끼가 전해져 내려온 제도이다라고 해서 이 바구니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생선이나 고기, 채소 시장에 가서 이런 물건들을 사가지고 이때 바구니를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음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해석본을 가져온 거는 임원경제연구소에서 2016년에 번역을 한 책인데요. 아주 번역도 잘돼 있고, 이렇게 각 주에,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이렇게 사진들이 있으면은 각 주에 이렇게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바구니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구니, 대바구니, 이 차, 이건 차라고 읽는데요. 대바구니 차, 이거 오, 죽합, 대나무합, 죽상자, 광거, 대바구니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방금 전에 홍문자에서 광과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구분을 이렇게 따로 해두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네모난 그릇은 광이라고 하고, 둥근 것은 거라고 하는데 모두 대그릇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방금까지는 이제 조선시대의 기록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일제시대와 구한말 시대에 바구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용이 됐는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모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엽서 자료들이고요. 앞에 두 엽서는 일제시대에 발행한 조선풍속 시리즈 엽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두 엽서는 이제 바구니를 파는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바구니, 현재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소쿠리 형태의 바구니와는 조금 이렇게 다르지만, 말에는 네모나고 이렇게 옆부분이 올라와서 대나무로 겨뤄 만든 것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게 바구니였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엽서 같은 경우에는 1906년과 7년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 장교 헤르만 산더가 수집한 구한말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이들이 바구니를 파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의 바구니도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그러니까 박물관의 유물이나 지금 현재 이렇게 흔히 볼수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바구니라는 게 그러니까 그대로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구니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거 바구니를 만드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굉장히 정말 바구니의 재료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대표적인 바구니의 재료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사진들을 가져왔는데요. 바구니 재료로는 뭐 대나무, 쌀이, 볏짚, 댕댕이 덩굴, 버들, 왕골 등이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인동 덩굴이라든가 칡, 갈대, 띠, 한지 등으로도 바구니를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재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아까 임원경제지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대나무와 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대나무가 풍부했고 산간지방 그리고 뭐 산간지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나라 전북에서 산에만 올라가면 가장 흔했던 것이 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나무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담양 가면은 중록원이 있고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간 대나무들을 상상을 많이 하실 텐데 놀랍게도 대나무가 1,5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종류만 해도 19종류가 있고요. 하지만 바구니 재료로 사용되는 대나무의 종류는 크게 왕대, 솜대, 분죽이라고도 하는 솜대 그리고 조리대 등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평균 10도 이상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렇게 한량한 지역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방 한계선이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충남 태안으로 연결되는 그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북방 한계선이 있고 그 밑에서만 대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나무 숲의 면적의 88%가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바구니 또한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이 제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제작을 하는 데에는 왕대와 솜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왕대와 솜대 지금 제가 차이를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왕대가 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이게 정말 이게 전문가가 계속 대나무를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게 조금 구분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왕대와 솜대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기는 해요. 분명히 이게 경도와 탄성 부분에서 각각 이 왕대와 솜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고자 하는 바구니가 어떤 것인지 또 바구니 부분별로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 것인지를 제작자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가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왕대와 솜대가 대바구니를 만들 때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던 게 조리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조리대는 직경이 한 0.5cm 정도로 이렇게 왕대나 솜대에 비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산간지방이나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북방 한계선이 이게 왕대나 솜대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산간지방에서도 잘 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전체에 널리 분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설은 아니지만 조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조리대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리대는 주로 이렇게 조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지만 채반이나 광주리 등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대나무 중에서도 이렇게 대나무 껍질, 죽피로도 바구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재료로 쌀이가 있는데요. 쌀이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흔하게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쌀이도 우리나라 전국 산과들에 널리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 우리나라 중부 이북 지역이나 산간 지방에서도 바구니 재료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쌀이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게 종류가 참쌀이, 초록쌀이, 풀쌀이, 대쌀이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찍어온 사진들은 참쌀이 사진이고 이게 제가 지금 자세히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참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쌀이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참쌀이를 바구니를 만드는 재료로 많이들 널리 이용을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대쌀이라는 게 있는데 대쌀이는 잔가지가 많아서 그 마당에 쓰는 빗자루를 만들 때 쌀이로 만든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쌀이 같은 경우는 대쌀이라고 합니다. 네,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면 쌀이는 이게 지금 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 상태인데 그 쌀이 이걸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그 해에 나온 핵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년 이상 묵은 가지들은 이게 억세고 또 수분이 부족해서 바구니 엮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나온 이렇게 쌀이들을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왔기 때문에 나무를 자주 뱄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나무를 요즘엔 나무를 이렇게 벨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아는 이렇게 자리에 가서 쌀이가 있다. 그러면은 미리 봄에 한번 베어줘서 이렇게 핵가지가 나오면은 여름이나 가을쯤에 이렇게 채취를 해서 쌀이 바구니를 만드는데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온 쌀이 가지는 잎을 훑어내고 껍질을 벗겨서 속재를 가지고 바구니를 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볏짚인데요. 볏짚 역시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던 바구니 재료였습니다. 볏짚의 의미는 이 벼의 이삭을 정리한 줄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흔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이삭을 털어낼 수 있는 짚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어요. 그리고 볏짚은 과거에 또 보리도 많이 먹었으니까 보리집에 비해서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아서 바구니를 만드는데 아주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사실 볏짚 같은 경우에는 바구니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 생활 전반에 여러 모든 부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는 댕댕이 동굴도 바구니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댕댕이 동굴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는데 혹시 제주도에서 정동벌립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댕댕 정동벌립은 댕댕이 동굴로 만드는 모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댕댕이 동굴이라는 게 제주도에서는 정동이라고 말을 하고 부르고 경상도에서는 장태미, 충청도에서는 댕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어로는 댕댕이 동굴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예, 댕댕이 동굴은 낙엽성 관목의 덩굴 식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댕댕이 동굴은 또 자라면 3m 이상씩 길게 자랄 뿐만 아니라 이게 직경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2mm 정도로 굉장히 얇고 단단하고 아주 질기기 때문에 바구니를 제작하면 아주 짜임새가 좋고 너무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댕댕이 동굴도 이렇게 아무 때나 가가지고 채취를 하는 건 아니고 가장 좋은 시점이 8월에서 9월 정도를 가장 좋은 채취 시점이라고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더 수분이 촉촉할 때 떼서 이거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두는 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채취를 할때 이게 덩굴 식물이다 보니까 어딘가에 감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곱게 구불거리지 않는 고등 줄기를 채취를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댕댕이 덩굴입니다. 그래서 이 댕댕이 덩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공이 필요하지 않고 이 지금 현재 보시는 이파리들만 떼어가지고 말리면 바구니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널리 이렇게 사용을 했던 바구니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버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버들이라는 게 이제 버들고리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리 중에서도 버들로 만든 것을 버들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버드나무라고 하면은 우리 왜 강가에 보면은 이렇게 축 가지가 내려 가지가 이렇게 쭉 늘어떨어진 수영버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바구니를 겪는 데에는 고리버들 또는 키를 만드는 키버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고리버들과 키버들이 같은 말인데 고리버들이나 키버들이라는 버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위에서 축 떨어지는 버들 수영버들과는 달리 이 고리버들과 키버들은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뻗어나간 형태예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가 다른 버드나무 특성과 또 동일하게 고리버들이나 키버들 역시 강가나 개울 등에서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거부터 이 버들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따라서 재료를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들을 이렇게 채취하는데도 이렇게 적기가 있는데요. 단오, 즉 음력 5월 5일쯤에 이게 채취를 해야 가장 이렇게 촉촉하고 이게 만드는데 가장 완벽한 상태로 이렇게 채취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것도 쌀이와 마찬가지로 그 해에 자란 핵가지를 사용을 하는 게 포인트고요. 왜냐하면 또 묵은 가지는 억세서 이게 걷기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채취를 끊어가지고 혹은 버들대는 겉껍질을 벗겨서 속대만 이렇게 겉껍질을 벗기면 속대만 이렇게 쏙 나와요. 개를 이렇게 말린 후 굵은 실에 가지를 한 줄씩 끼워가면서 엮어서 얇게 켠 소나무 틀을 만들어가지고 끼우면 이제 고리가 완성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완고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완고는 완초, 용수초, 성룡초 등으로도 불리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완고리라는 것도 분포를 하지만 주로 강화도와 남부지방에서 재배를 해왔습니다. 이게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벼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이면 어디서든 재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완고는 1.5m에서 2m 정도 이상, 그 이상을 자라며 이게 8, 9월쯤에 걸쳐서 베어낸 후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완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펴보면 베어낸 가지가 삼각형 모양이에요, 특이하게. 이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어떻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는 약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골은 주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뭐 강화도의 화문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화문석을 만드는 재료가 이 완골입니다. 아까 재배 지역에 따라서 완골 가공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화도의 경우에는 Y자로 생긴 도구로 완골을 3등분을 해서 가공을 하지만, 함평 지역에서는 껍질을 벗겨서 겉과 속을 분리해서 가공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바구니의 재료로 총 6가지를 대표적인 걸 들어왔고, 이외에도 인동 덩굴, 부들, 띠, 한지 등의 재료로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한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렇게 선비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필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이 필사를 하고 남는 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지들을 손으로 노끈 꼬듯이 꼬아서 그 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바구니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지 바구니 같은 경우는 지승 바구니라고들 이렇게 많이 지승 바구니란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구니 명칭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지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구니는 주변에 있는 자연 재료로 어디서나 이렇게 겨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그 지역의 문화를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고, 그 부르는 이름들도 바구니가 어떻게 불리는지 지역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편차를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구니라는 것만 해도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달리 불리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뿐만 아니라 또 바구니를 인지하는 방식도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를 보입니다. 뭐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지역에서는 소쿠리, 그러니까 현 어떤 지역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바구니라 부르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소쿠리라고 부른다라고 인지체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는 강한 지역성을 띈다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이 바구니의 명칭은 용도, 재료, 형태에 따라서 명칭이 결정이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뭐 나물바구니라든가 고기바구니, 밥바구니, 떡구리, 애기구덕 등 그러니까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결정이 되고, 또 재료에 따라서도 명칭이 결정이 되는데, 대바구니, 대소쿠리, 댕댕이바구니, 쌀이다래끼, 둥구미 등 둥구미는 이 둥구미는 지푸로 만든 바구니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지푸로 만든 바구니는 둥구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도 명칭이 결정이 되고, 또한 형태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채상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나중에서 또 사진이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를 얇게 저면서 이걸 염색을 한 다음에 대를 엮어 나가, 그냥 엮는 게 아니라 무늬를 만들면서 엮어 나가서 그거를 네모 상자 형태로 만드는 거를 채상이라고 하고, 이게 전체 풀네임으로는 채죽 상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줄여서 채상이라고 하는데, 그 채상은 이렇게 겉, 바구, 그 대나무를 이렇게 색채를 띠게 만든 바구니라고 해서 채상이라고 하고, 동고리 같은 경우는 고리 중에서도 고리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좀더긴 형태가 아니라 동고리, 약간 좀더 원형 또는 그 정방형 형태 중에서도 끝이 둥글어서 동그래 보이는 모양을 동고리라고 하고, 보름구덕 같은 경우에는 구덕은 제주도에서 바구니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보름이라는 발랐다,
구덕 안쪽이나 바깥에 종이나 이렇게 옷감 등으로 이렇게 발랐다는 의미에서 보름구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별로 바구니의 명칭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걸 바구니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건 소쿠리라고 그러고 아니야 우리 지역에서는 소쿠리를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처음 바구니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바구니가 뭐고 소쿠리가 뭐고 광주리가 뭐고 어떤 걸 지칭하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해서 저도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만들어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이렇게 어떤 게 바구니고 소쿠리고 광주리인지 제가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바구니, 소쿠리, 광주리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써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쉽게 구분될 수 있는 거는 광주리예요. 광주리는 사실 여러분들도 쉽게 이렇게 가장 흔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뭐 논일하거나 밭일을 할 때 광주리에 이렇게 새참을 가지고 지고 나간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광주리를 지고 이렇게 진 여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의 경우 대나 쌀이 버들 따위의 재료로 해서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저는 옆은 성기게 엮어 맞는 그릇이고 일반적으로 바닥보다 위쪽이 더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비슷한 것은 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채반보다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깊은 것을 의미하고 바구니보다는 이런 바구니들보다는 사실 몸통이 더 낮죠. 그 몸통이 낮은 것을 광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광주리는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됐는데 가장 문제는 사실 바구니하고 소쿠리예요. 그러니까 바구니하고 소쿠리는 사실 이게 강한 지역성을 나타낸다는 거에 바구니와 소쿠리의 분류가 가장 강한 지역성을 드러내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구니의 표준 국어대사적 정의를 살펴보면 대나 쌀이 따위를 쪼개어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테두리에 대나무를 서너 겹 둘러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소쿠리는 대나 쌀이로 엮어 태가 있게 만든 그릇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대바구니 같은 경우는 바구니류 전체를 총칭하는 이름을 바구니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이라는 것을 의미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구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다 깊은 것들을 바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바구니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바구니류를 총칭하는 것도 있지만 비교적 깊은 것들을 이 바구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적인 분류는 지금 소쿠리입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소쿠리라고 하는 지방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만을 소쿠리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지역성이 발현되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 다른 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좀 정말 지역성이 나오는 건데 소쿠리라고 지칭하는 지역은 대나무 바구니 산지에서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서부 쪽에서는 둥그런 것을 소쿠리라고 하고 남동부 지역 한마디로 경상도 쪽에 가면은 이 앞이 뚫린 키와 비슷하게 생긴 것을 소쿠리라고 지칭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때 바구니와 소쿠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는 없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은 이제 바구니와 종류와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장은 저희 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바구니들을 이렇게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구니를 이렇게 제가 나눠서 이렇게 좀 분류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생업용구로 사용이 되는 바구니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첫 번째 농업에서 사용되는 바구니들인데요. 바구니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사실 근데 농업에서 사용되는 바구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지금 형태의
바구니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가장 흔하게 보셨을 대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업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어디 나무를 캐러 산에 간다거나 아니면 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밭에를 그냥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지금 무언가를 담아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아주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는 소쿠리라고 부르는 데도 있지만 담양 지방에서는 이 바구니를 갱기 바구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겉에 테두리를 마감을 한 부분이 이렇게 뭔가 얇은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를 갱기친다고 하고 갱기친다고 부르고 이거를 이게 얇은 대나무를 이렇게 종이장처럼 깎아놓은 건데 이걸 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갱기를 친 바구니라는 의미에서 갱기 바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범용적으로 이용되는 바구니고요. 두 번째,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바구니는 댕댕이 덩굴로 만든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댕댕이 덩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경이 2mm 정도의 아주 얇은 덩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만들기도 간편하고 아주 질기다 보니까 만들어두면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제가 댕댕이 덩굴로 바구니를 만드시는 분을 조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한 40년, 50년 전에 만들어주신 바구니를 아직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상태를 보는데 이게 굉장히 이것도 조금 오래된 바구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댕댕이 덩굴도 아주 범용적으로 아무데나 이용을 하고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다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는 완전히 농업용으로만 사용을 되는 바구니이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이끈 달린 것은 종자래끼라고 하는데 종자를 파종할 때나 곡식을 담아서 나를 때 사용하는 용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 걸어두기 쉽게 이게 새끼를 꼬아가지고 옆에 연결을 해서 바구니에 매달아 잠깐 쉽게 어딘가에 매달아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몸체 자체는 이 형태 이거 이 종자래끼 경우에는 이 몸체가 둥금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게 둥금인데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이게 다만 살펴보면 이게 지금 이 테두리가 굉장히 두꺼운 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구니를 그러니까 짚을 한 겹으로 뜬게 아니라 떠서 이렇게 위에서 꺾어 내려가지고 두 겹으로 만든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이두 겹으로 만들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둥그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종자래끼는 이렇게 파종할 종자들의 씨앗들을 담아놓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래끼라고도 하고 둥구미는 이렇게 짚으로 만든 바구니들을 총칭해서 둥구미라고들 하는데요. 이 둥구미 같은 경우는 이게 곡물을 보관하거나 운반을 할때 쓰는 둥그런 그릇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둥글게 엮는다고 해서 둥구미고 이것도 굉장히 아주 흔하게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아주 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는 농업 관련 바구니로는 멱설이를 들수 있는데요. 이게 멱설입니다. 이것도 곡물을 담아서 보관할 때 쓰는 그릇으로 이것도 지푸를 그 굵게 이거는 굵게 꼬아서 이 높이가 높은 방형 주머니로 겨루어 올린 형태입니다. 이건 주로 자루 모양의 형태를 띠는데요. 이게 농작물을 가득 담은 후에 입구 중간에 달린 끈으로 오므릴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살펴보시면 떨어져 나간 흔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끈이 달려 있다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린 끈으로 오므리면 알곡들이 새어 나가지 않고 이렇게 또 이게 지금 짜여 있는 게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또 알곡들이 이 사이에 끼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밀하게 만든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생업용으로는 그러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이나 아니면 다른 산촌에서의 이렇게 생업활동, 그러니까 나물 따거나 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됐을 법한 바구니들인데요. 첫 번째 바구니는 어패류를 담거나 나르는 데 사용한 대바구니입니다. 밑면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원통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펴보시면은
이제 면사를 여러 겨 합사하여 만든 이 멜수 있는 끈이 이렇게 이 아래쪽에서부터 상부에 걸쳐서 이렇게 들쳐 맬수 있도록 만든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깊게 이렇게 그러니까 깊숙하게 만들고 이렇게 위에 입구 부분이 좁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구니는 이게 낙지 바구니인데요. 뭐 지역에 따라서 낙지 조락, 낙지 다래끼, 낙지 구더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지를 이렇게 갯벌에서 잡은 이후에 임시로 보관을 하거나 이게 운반할 때 쓰는 용구인데요. 낙지 같은 경우는 물고기와는 달리 이렇게 또 옆에 벽면을 타고 올라와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뚜껑을 마련해서 이렇게 덮어두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쌀이로 만든 바구니인데요. 이것도 지금 아주 널리 사용됐을 법한 바구니 형태이지만 특별히 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대나무가 나지 않는 중부 지역, 이북 지역에 사용이 됐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산간 지방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됐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산촌 지역에서의 생업 용구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금 생업 용구 중에서도 농업 쪽이 아닌 산촌 부분에서 사용됐을 법한 생업 용구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생활 용구로 사용된 바구니들인데요. 앞에 두 개는 채반이고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아까도 보셨던 광주리입니다. 채반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이나 채소를 넣어가지고 말리거나 아니면 옮길 때 쓰거나 아니면은 물을 빼는 채소들을 씻어서 올려놔서 물을 빼는 데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채와 같이 이렇게 촘촘하긴 하지만 이렇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반 같은 경우는 대나무로 만든 것이고 이 채반 같은 그 옆에 있는 채반 같은 경우는 쌀이로 만든 채반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광주리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 설명을 했을 때 채반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더 깊은 것을 광주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두 사진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채반과 광주리의 차이를 이렇게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용구들은 이렇게 식생활에 연관되어 사용되었던 바구니들입니다. 또 이렇게 이어서 식생활 용구로 사용되었던 바구니들인데요.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보시는 사진은 밥바구니입니다. 밥이나 음식을 담아서 보관을 하는 데 사용하는 그릇으로 이 원통형 몸체에 지금 보실 수 여기에 대나무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요. 손잡이가 있어서 어딘가에 걸어놓기에 아주 용이한 바구니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차롱인데요. 제주도에서는 특이하게 바구니라고 부르지 않고 구덕과 차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는 이 지금 위가 뚫린 아래는 방형이고 위는 원형인 이 바구니를 제주도에서는 구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위에 뚜껑이 있는 사각형 형태의 바구니를 차롱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보시는 이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밥차롱입니다. 도시락의 용도로 밥을 담아서 사람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이게 휴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짱짱해서 잘 열리지는 않는데 혹시나 열릴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끈을 달아서 묶을 수 있게 해두었고 옆에 또 끈을 달아서 따로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게 만든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주도의 허벅과 물을 담는 허벅과 그 허벅을 담는 물구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주도에는 바구니를 구덕이라고 하는데 이 쓰임에 따라서 물을 담아올 때 쓰는 구덕이다라고 해서 물구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 그 본토에서는 그러니까 제주 육지 지방에서는 바구니를 든다고 했을 때 옆에 끼기도 하지만 머리에 이는 거를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머리에 이는 문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등에 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 허벅에 물을 담아 채워와서 그냥 허벅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물구덕에 넣어서 구덕을 등에 쥐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과거에는 많이 이렇게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분류로는 일상생활 용구로 사용되었던 바구니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바구니는 그러니까 버들고리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버들 가지들을 실로 엮어서
이 네모난 모양을 만든 다음에 틀에 넣어가지고 위아래 한 짝이 세트가 될 수가 있게 만든 일종의 상자 같은 형태의 바구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엔, 지금 요즘에는 이 버들고리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뭐, 가구들, 크게 이렇게 가구들도 있었겠지만, 여기 버들고리에 옷가지들을 담아서 보관을 했었다고들 합니다. 두 번째는 반지꼬리인데요. 우리 흔하게 그냥 반지꼬리, 반지꼬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옷감들을, 바느질을 하는 용품들을 담아놓는 고리라는 의미에서 반지꼬리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은 고리는, 만들어진 원래 고리 위에 그 한지를 덧발라서 장식을 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장식적 요소도 있지만 사실 반지꼬리 물품들을 바느질하는 물품들을 고리에 넣어두려면은 사실 바늘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밑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이렇게 사이에 낄 수도 있는 부분들을 이 종이를 발라둔 부분을 장식적인 효과가 함께 이렇게 지금 어딘가에 끼고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종이를 덧발라서 이렇게 해도 반지꼬리로 형태로 만들지 않았나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세 번째로 일상생활로 사용되었던 구덕 중 하나는 이게 제주도의 애기구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애기구덕은 말 그대로 아이를 넣어주는 구덕인데요.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는 아이들을 이렇게 바닥에 재우는 경우도 있지만 침대에서도 재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이 애기구덕에 넣어서 이렇게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은 이렇게 직사각형이고 큰 윗부분 구연부는 이렇게 타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에는 이게 중간 정도 높이의 끈을 그물처럼 엮어서 아이를 그 그물 위에 재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평평하기는 한데 옆에 부분이 테두리가 둥글기 때문에 이게 잠깐 손으로만 밀어도 금세 이렇게 흔들거려서 아이를 재우는 데 용이하고 또 제주도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이렇게 계속 안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기구덕에 아이를 담아서 이렇게 반일을 하러 나가서 가끔가다 흔들어주고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기구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의례용구로 사용되었던 바구니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폐백이나 이바지 음식을 할때 예전에는 대바구니에 담 석작에 담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석작입니다. 석작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바구니고 이렇게 정방형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담아가서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의뢰가 있을 때 음식을 담아가기에 아주 용이한 형태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요. 옆에 보시는 상자는 채상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계속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채상은 이렇게 대나무를 염색을 해서 무늬를 낸 모양이 무늬를 낸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염색을 한 대까지들을 이런 식으로 네모 무늬가 연속이 되게 무늬를 짰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무늬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하고 그 무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장인의 기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상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드는 공정도 굉장히 어렵고 이게 지금 이 무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옛날부터 아주 고가품으로 사용이 되어 고가에 형성이 됐었고 과거부터 이게 홀릴 때 이렇게 혼수용으로만 장만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료용구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제 지금 이거는 완벽하게 의뢰용구는 아니지만 바구니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의뢰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담는 그릇으로 사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의뢰에서 사용되는 좀 특이한 바구니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이동그 버들고리의 한 짝을 지금 이렇게 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속 의뢰에서 악기로 사용하는 동고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버들가지를 실로 엮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을 약간 좀 굵은 비녀처럼 생긴 이 막대기로 긁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리듬, 아주 굉장히 리드미컬한 소리가 나요. 이거를 긁으면은. 그래서, 근데 소리도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소규모 형태의 치성을 들일 때 무당들이 이걸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옛날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이걸 할줄 알지, 요즘에는 이거 보통 그렇게 소규모의 치성을 들일 때는 징을 친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징 치는 것 대신에 동굴이를 사용을 했고, 왜이 동굴이를 어쩌다가 이거를 치성을 들일 때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됐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게 그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분은 그걸 일제시대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일제 때뭐 미신이라고 우리나라의 그런 무속 문화를 이렇게 그 타파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이게 뭐굿 같은 걸 하면은 와서 되게 잡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때 이걸 들키지 않고 이 소리가 이렇게 생각보다 크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이 평소 일상생활 날수 있을 법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잡혀가지 않도록 이거를 그 리듬은 타야 되는데 이렇게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할 것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동구리로 이렇게 긁어가면서 이 치성을 들이게 됐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두 번째 오른쪽에서 보이는 사진은요. 강령탈춤에서 사용되는 사자탈입니다. 갑자기 사자탈을 왜 가져왔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사자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게 바구니예요. 여기 지금 깨진 크랙을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바구니의 그 결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대나무로 엮은 바구니에 종이를 씌우고 채색해서 만든 것이 이 강령탈출임 사자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바구니가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조금 제가 현지 조사를 직접 했던 바구니 자료인 바구니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바구니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널리 만들어졌던 볏짚으로 만든 둥구미를 만드는 거를 한 가지 사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제작 과정을 이렇게 간략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볏짚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엮을 수 있는 형태로 손질을 해요. 그래서 그 손질한 볏짚을 새끼를 꼬아서 날줄로 사용을 하기 위한 새끼를 꼬웁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을 엮어서 날줄을 엮어서 바닥을 이렇게 엮고 그 바닥을 덧날을 심어가면서 바닥을 계속 넓혀서 원하는 지름이 나올 때까지 짜 나간 다음에 이그 부분에서 날을 꺾어서 위로 이렇게 몸통을 엮어 나갑니다. 그 과정을 또 이게 운두라고도 하는 이 옆에 몸통을 운두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몸통 엮기, 운두 올리기 등의 용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닥을 짜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었으면은 이 만들어진 이짠 볏짚들이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끝마침을 해주는 게 이게 전체적인 간략화된 둥금의 제작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날줄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 날줄, 직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날줄과 시줄을 바구니 제작 과정에서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날줄이라는 것은 바구니 형태를 만들기 위한 기본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줄은 이 기둥이 되는 날 사이를 엮어가면서 형태를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지금 겉에서 보이는 지금 여기가 이 지금 이렇게 새끼가 얇은 새끼로 꼬여가지고 이렇게 엮어져 있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져 나가 있는 것들이 날줄이고,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새끼가 아니라 볏짚 그한 가닥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볏짚 한 가닥과 옆에 이렇게 또한 가닥이 이렇게 교차돼가지고 자꾸 꼬여져 나가는데 이거는 시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현재 가운데에 이렇게 엮어진 부분은 날줄들을 엮어가지고 여덟 개의 날줄을 만든 이후 그 시줄의 그 사이를 엮어가면서 한세 바퀴 정도 돌아간 지금 모습을 이렇게 시줄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시줄들이 계속 엮어져 나가게 되면은 겉에서 보이는 거는 날줄의 시줄이 계속 엮어 나가기 때문에 겉에서 보이는 이 지금 볏짚들은 다 시줄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날쥐가 씨주를 지금 미리 조금 한번 설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설명을 했을 때 날쥐가 씨주를 조금 미리 알고 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 날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날쥐를 가운데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아간 여기 반지름을 나아가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게 마무리하는 지금 마무리 여기는 좀 길죠?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줄의 길이 같은 경우는 이 바구니의 자기가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만들고자 하는 바구니의 크기 전체를 생각을 해서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바구니 둥그미를 만드는 제작 도구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게 지금 현대화, 그러니까 지금 뭐다 보실 수 있듯이 분무기, 지금 가위, 그냥 가위를 써도 되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질기다 보니까 원의 가위를 사용하는 게 조금 잘 잘리는 것 같더라고요. 원의 가위, 칼, 또 공예용 송곳이 이렇게 네 가지만 있으면은 둥그미를 만드는 데에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것도 지금 현대화된 지금 제작 도구들인데요. 과거에는 칼 하나만 있으면 다 만들었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왜냐하면 만들 때 그냥 지금은 이렇게 마르는 것을 방까지 만드는 과정이 지피 마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면서 만드는데 옛날엔 분무기 없었으니까 입에 물을 머금고 이렇게 푸하고 내뱉거나 아니면 침을 이렇게 탁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분무기를 대신하여 사용을 했었고 가위도 있으면 썼고 없으면 썼지만 주로 칼은 아주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칼로 모든 것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지금 송곳 같은 경우도 지금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 건데 송곳은 주로 엮음줄을 밀어 넣거나 엮는 상에 심을 심으려고 할때그 공간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공예용으로 만든 송곳이라서 이 끝이 완전히 뾰족하지는 않고 살짝 뭉툭해서 이게 완전 다 뚫리지는 않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요즘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과거에는 굳이 이게 없어도 만들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볏짚을 사실 제가 이거를 지금 촬영을 해온 데가 이거 볏짚을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거를 따와가지고 사용을 하는 데가 아니라 볏짚을 미리 이렇게 조금 많이 저장을 해둔 데예요. 그래서 그 저장고에서 볏짚을 이렇게 원하는 만큼 가지고 와서 지금 제가 조금 사진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물을 붓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아래에 이렇게 바닥이 젖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말려진 볏짚을 하기 직전에 이게 물을 부어서 촉촉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촉촉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다른 재료들은 끊어지는데 볏짚은 끊어지지는 않는 대신에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하지가 않고 이게 퍼져요. 지피. 그래서 지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들기 직전에 이게 볏짚을 원하는 만큼의 물을 축여서 촉촉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촉촉하게 해둔 볏짚은 이제 지금 위아래가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많이 이렇게 조금 얇은 부분이라든가 조금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얇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따주는 과정입니다. 칼로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부분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조금 갈무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지금 이 재료 그러니까 지금 볏짚을 손질하는 과정이 지금 하나 한 컷만 들어가긴 했는데 이걸 지금 굉장히 여러 번을 해야 돼요. 아주 여러 묶음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질한 볏짚을 날줄을 만들기 위해서 새끼를 꼽니다. 새끼 꼬는 것들은 예전에 새끼 꼬는 과정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뭐 쉽게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새끼가 날줄로 이용되는 새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얇은 새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개를 뭉쳐가지고 볏짚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줄이나 두 줄씩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얇은 새끼를 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길게 일단 만들어서 잘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날줄로 새끼를 아주 길게 꼽니다. 그런 다음 이 날줄을
4개의 일정한 길이로 만들어서 이 날의 중심을 접어서 4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접어가지고 보이시는 형태를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거를 과거 예전에 우리 놀이할 때 보면은 가마다리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하는 것을 예전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 가마다리 엮기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물정자의 모양이 될수 있게 이네 개의 날을 이렇게 엮어줍니다. 날의 머리 부분이 서로 맞물리도록 끼운 다음에 사방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은 날이, 그러니까 네 개로 만들었으니까, 네 개로 만든 날을 접었으니까 여덟 개의 날의 가닥이 나오게 되겠고, 이것들이 사방으로 향하도록 모양을 잡아둡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살펴보실 수 있는 이 사진이 가마다리 엮기로 이렇게 날줄을 엮어서 이렇게 지금 뻗어나간 모습을 가장 기초적인 날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날줄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엮음줄을 넣어서 이제 엮어나갈 엮음줄을 넣어야겠죠? 이 엮음줄은 지금 둥그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새끼를 꼬아가지고 사용을 하지도 않고 이 지푸라기가 지금 볏짚 한 가닥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이가 가까운 이렇게 보신 날들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각각 이게 두 개를 뭉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날들이 보이실 건데요. 이두 사이가 가까운 날들을 하나씩 나눈 다음에 짚을 이렇게 비대칭하게 접어서 날 하나에 걸쳐서 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엮음줄을 심어서 계속 엮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심은 날줄을 중심에 두고 앞뒤로 교차시켜서 감싸듯이 엮어 나갑니다. 그래서 엮음줄을 두 줄이 엮음줄을 이용해서 꼬아 감는다고 해서 두줄 꼬아 감기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세 바퀴로 꼬아 나간 사진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 엮음줄과 C줄, 이 줄과 이 줄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 이 사이에 날줄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고 이 옆에 줄은 이 앞에 있는 엮음줄이 뒤로 가고 이 뒤에 있는 엮음줄이 앞으로 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날줄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 반복을 해서 이렇게 계속 떠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가마다리 엮기로 엮은 날줄 요세줄 정도로 이렇게 감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덧날 심기가 그러면은 이제 넓어져요. 바닥을 넓혀야 되는데 얘 그냥 넓히면은 너무 흐물흐물해집니다. 바닥의 크기를 넓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꼬아 나간 새끼줄 있죠? 이 날을 더 심어줘야 되는데, 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 있는 날줄의 모양 특성상 엮음줄을 계속 엮다 보면은 날과 날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의 크기를 넓히면서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넓어져 있는 날과 날 사이를 좁혀줘야 되는데, 그 좁혀주는 과정을 덧날 심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넓어져 있는 날과 날 사이를 좁혀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덧날 심기라고 하기도 하고 날 심기, 날박기라고도 합니다. 덧날 심기는 엮음줄을 꼬아 나가는 도중에 하는데, 이 놓고자 하는 덧날을 반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잡고 이분이 잡고 계신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날줄을 절반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반으로 접어서 한쪽은 기본 날 옆에 붙여주고 엮음줄로 기본 날하고 덧날을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지금 계속 그 날줄을 하나하나씩 심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한번 엮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덧날이 지금 엮음날에 덧날이 엮음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 작업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심은 덧날의 나머지 덧날은 건너편의 날하고 합쳐가지고 엮음줄을 엮어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무수하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원하는 지름 바닥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넓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날 심기를 아주 굉장히 촘촘히 해서 지금 날이 총
8개로 시작했던 날이 지금 이게 한 제가 예전에 썼을 때한 150개 정도의 날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150개 정도 심는 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는 바구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주를 많이 심으면은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업 과정이 복잡하게 되지만 정교하고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또 특히 이게 또 날과 날 사이가 멀면 이게 날과 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촘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날과 날 사이가 멀면은 또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데 많이 심은 이 날을 또 많이 중간에 심어줄수록 촘촘해져서 미관상으로도 이렇게 정교해 보이고 공예적으로도 좀더 뛰어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바닥을 짜게 되면은 이제 몸통을 엮어야 합니다. 근데 대신 이게 몸통을 엮어야 되는데 둥금이의 세로 부분을 몸통을 엮어 나가려고 할때이 운두 올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을 운두 올린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평으로 이렇게 바닥과 수평으로 이렇게 날들이 지금 쭉 뻗어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옆으로 이렇게 몸통을 엮고 올라나가려면은 수직으로 이 모든 날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날을 꺾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을 꺾어가지고 수직으로 방향으로 세운다. 그래서 이 날을 안으로 이렇게 꺾거나 바깥으로 꺾거나 이렇게 해도 어느 쪽으로 하는 거는 제작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손질된 부분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안쪽 부분을 이걸 정방형으로 해서 이 부분만을 보고 짜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을 보면은 사실 더 거칠고 좀더 이게 엮음줄을 계속 이렇게 이어 붙여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뒤쪽에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만든 거를 보다 보면은 이 앞쪽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잘 신경 써서 만든 부분이고 뒤쪽은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손질된 부분이 안쪽으로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나를 안으로 꺾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손질된 부분이 바깥으로 가길 원하면 나를 안쪽으로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를 지금 이 안으로 꺾는 이유가 이 뒷부분은 바닥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굳이 들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이렇게 바구니에 물건을 담기 전에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였을 때이 바닥을 보이는 부분은 이 바닥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닥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 안쪽으로 꺾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 나를 그냥 단순히 날들을 위로 꺾어서 올려준 준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이렇게 짰고, 이렇게 날들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고, 지금 여기 엮음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아직 끊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거를 남아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아까 바닥을 엮는 듯이 그대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몸통을 엮어주시면 돼요. 엮어가는 거는 엮어서 그러니까 엮음줄도 이게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짧아지는 것도 짧아지니까 다 되면은 그 부분에 볏짚을 계속 이렇게 대가면서 이어가면서 엮으면 됩니다. 바닥 짜는 것과 동일,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는 바닥을 짜는 그두줄 엮기 방식을 계속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엮어 나가서 똑같지만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덧날을 심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닥 짜는 게좀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몸통 엮기는 두 줄로 계속 꼬아서 이렇게 짜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닥 짜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덜 걸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통을 엮는 과정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 날들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부분들이 보일 경우에는 중간중간 칼로 이 거스러미 같은 경우 거스러미나 가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손질해 가면서 이렇게 조금 막할수 있는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몸통 원하는 높이까지 올라가서 몸통을 모두 다 엮은 모습을 엮은 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날들이 여전히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날을 이렇게 남겨놓은 거는 마무리를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날들을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마무리를 하는 날젖히기 방법으로 둥금이는 보통 마무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원래 날들은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이 수직으로 서 있는 날들을 하나씩 잡고 옆에 날에 지금 이렇게 잡아져 있는 걸옆 잡은 거를 이 옆에 날에 뒤로 이렇게 들어와서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이게 가장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한번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가지고 날젖히기를 한날 젖히기 방법으로 날젖히기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끼우기만 해도 이 상태로도 마무리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날에 끼워 넣은 후 이렇게 완성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이 지금 현재 시연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그 테두리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고자 이렇게 한번 날젖히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몇번 이게 지금 몸통엮기 방법으로 한몇 두세 줄을 더 내려가서 더욱더 튼튼한 마무리를 테두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1차로 날젖히기를 한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는 더 지금 마무리를 더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된 거를 이제 두번 이걸 한번더 합니다. 날젖히기를 아까 했던 것을 두 번을 한 다음에 이후에 다시 그냥 일반 지푸라기에 엮음줄을 넣고 다시 이렇게 두줄 꼬아 엮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쭉쭉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면 한네줄 정도, 네 줄, 다섯 줄 정도가 내려가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얼추 이렇게 좀 많이 원하는 정도가 되어서 지금 손질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역시 아까 사용했던 저처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와는 달리 지금 여기 이렇게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날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지금 완전 젖혀진 게 아니라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날을 다시 넣어가지고 끼워가지고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마지막 날이 들어갈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고리 모양으로 완전히 당기지 않고 이렇게 일부러 조금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 부분 한 두세 개 정도를 고리 모양으로 남겨둔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똑같이 날을 다시 이렇게 앞으로 젖혀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지금 여기 지금 다 평탄하게 완성이 됐고 이게 마지막 고리 하나만 남겨져 있는데 이 고리 안에 이제 옆에 있는 날을 넣어서 이렇게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꽉 잡아당겨줍니다. 그럼 이렇게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고 지금 풀리지 않은 지금 여기 이렇게 꽉 이렇게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날을 이제 마음대로 잘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날을 모두 가위를 잘라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초벌로 자른 다음에 좀더 정교하게 이 튀어나온 날들이 이렇게 최대한 짧게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가위질을 하는 날을 가위를 잘라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둥그미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는 지금 여기 이 끝에 부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하면 끝인데 일부러 거기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한 네다섯 줄을 내려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만드는 실제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좀 이 지금 강의를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타이틀을 이렇게 조금 뽑아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바구니를 만드는 기술의 전생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이렇게 타이틀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 제작의 전생 제작 방 제작 기술 전생의 특징으로는 제도화된 교육이 아니라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아까 집바구니를 만드셨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대요. 그냥 옆에서 만드는 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본인이 만들어 보니까 만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여자분이셨는데 시집 가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때 부모님이 그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많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만드는 걸 옆에서 보고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시집을 오고 나서 할 일도 없고 집 주변에 이렇게 재료들이 막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바구니를 보고 따라 하니까 바구니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구니를 만드는 그 제작 기술의 전승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고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 근데 이 바구니가 바구니 제작 기술이라는 게또 구조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구조적 변화란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구조적 변화가 바구니의 가치와 연관이 돼서 이 바구니의 가치에 따라서 바구니 제작 기술의 전승이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나서 경공업 위주의 수출 정책이 전개가 되었었던 60, 70년대에는 바구니를 만들면 돈이 됐습니다. 뭐 수출용으로 이용이 돼, 수출용이기도 했었고, 일상생활에서 워낙 이렇게 널리 사용됐던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기에는 바구니를 만들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80년대 이후 플라스틱 바구니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 자연재료로 만든 바구니 같은 경우는 사실 습기에 굉장히 취약하고 불 같은 것에 금방 쉽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바구니는 보관이 편리해서 자연 소재 바구니를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해요. 또이바 이렇게 자연 소재 바구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값싼 수입품 바구니가 들어오면서 바구니를 제작을 하면 인건비조차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고려하면은 이 바구니들을 비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수입품이나 플라스틱 바구니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구니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 제작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바구니의 기술이 전승이 이렇게 중간에 단절이 된 거죠. 지금 현재 바구니 제작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도 과거에 바구니를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었지만 이게 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요인으로 다른 직업을 잠시 바구니를 만들지 않고 아예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했다가 비교적 최근인 20년, 30년 전부터 바구니 제작을 다시 시작하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바구니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나이가 들거나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은 60년대, 70년대 자연 소재 바구니를 널리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현재 70년, 70살, 80살 이 정도가 되셨는데 이런 노령자분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바구니 기술을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모든 과정들을 손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망가지고 되게 굉장히 고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정말 이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배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오지 않는 이상, 바구니 제작 기술은 그 단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은, 바구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문화는 어떻게든 박제를 시키고 이렇게 멈추게 만들 수는 없는 게 문화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바구니 기술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뭐 소멸이 될 수가 있겠죠. 문화가 완전히 변화하면 언젠가는 소멸이 될 수도 있을 건데, 바구니가 또 소멸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바구니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없애기에는 오랜 시간 자연을 인간의 영역으로 문화화해온 우리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화 과정인데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없애기에는 굉장히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서도 지속적인 바구니에 대한 관심만이 우리 고유의 바구니와 이 바구니 제작 기술이 소멸되는 것을 이렇게 지연을 하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온 강의 자료는 이 정도인데,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이렇게 감사의 말씀 올리고, 네, 오랜 시간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